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이상엽 이사님은 역시 땡땡이라는 키워드를 주시면서 올해 2차 성장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도 뜨거운 업종, 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죠. 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안 좋은 이야기 때문에 오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계속 봐야 하는 섹터입니다. 뒤에 힌트도 크게 나와 있고요. 자, 이상엽 이사님 어떤 업종 고르셨습니까? 네,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힌트가 많아서 방산입니다. 방산주. 예, 그래서 네. 땡땡은 방산인데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K방산, 한국의 방산 섹터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도 되어서 뭐지?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했는데 뭐 오늘도 뭐 대다수의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, 최근에 뭐 K밸류 프로그램 그쪽에 뭐 금융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이 되고 네. 또 이제 수출과 밀접한데 또 정부가 이제 수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지수와 좀 다소 이제 뭐 연관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스토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. 올해 2차 성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습니다. 2024년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또 좋을 업종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에 또 어떤 종목, 방산주들 오늘도 시세가 좋은데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그래서 뭐 주요 내용 뭐 조금만 더 알려주시죠. 네,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.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선출이 되고 뭐 힘을 과시하려는 건지 뭐 선출되고 나서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인데 네.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6주 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이제 공습을 했습니다. 그래서 40여일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언제 끝나는 건지 좀 기미가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럴게요. 그런 이제 이번 주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방산 수출을 이제 작년보다 한 54% 증가한 이제 2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뭐 가끔가다 정부에서 회의하면은 뭐 방산이 뭐 빠지지 않는 네,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. 그리고 이제 5개 기업의 수주자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LIG 넥스원, 한국항공우주산업, 또 이제 하나오션의 특수선 부분, 현대로템의 방산 부분, 요 5개 기업의 수주 잔액이 처음으로 이제 100조 원을 넘어서서 117조 원을 넘었다는 거. 근데 넘었는데 올해는 좀 더 기대가 크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주식할 때 중요한 게 일정이 뭐 관련된 일정이 있으면 살펴보는 네네. 거 중요한데 다음 주에 있습니다. 그래서 25일 날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, 또 인도네시아, 카타르, 폴란드, 호주 등 그러니까 6개 국가 이름만 들어도 뭐 방산과 굉장히 밀접한 국가들인데 이 6개국 주재대사가 참석하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. 한국에서. 그러면은 뭐 정책적 지원 방안 관련된 내용도 나올 거고요. 또 무기 체계 운영 현황을 뭐 시찰하고 또 관련 기업들과의 또 뭐 현장 토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뭐 우주항공청 5월 27일 개청하고요. 또 상반기에 또 이제 이노스페이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데 또 관련된 기업에 또 상장한다는 것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때마침 또 다음 주에는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네요. 방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종목도 바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.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처음으로 뽑아봤는데 오늘 네.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. 뭐 두 자릿수 상승했다가 상승률이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이제 1년 전부터 증가해서 이제 한 28조 3천억 원 이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42.4%. 이게 수은법이 개정된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. 그쵸. 그래서 자본금이 한 15조 원에서 10조 늘어서 이제 25조 원이 됐기 때문에 K9 자주포 출고도 작년에 한 40여 대에서 올해 60여 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한 50%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천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은 또 주가에 뭐 천천히 또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는 거 관심 필요한 것 같고 네.
또 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. 뭐 폴란드에는 뭐 이어서 이제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루마니아에서 또 대형 계약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한 1조 원 규모 또 이제 자주포 수출 계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그래 한 달 후에 또 이와 같은 일정 기대감이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이틀 전에 차세대 발사체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총 3차례 발사를 통해서 2032년에 이제 달 착륙선을 보내는 임무를 굉장히 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는 조금 상승한 것 같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큰 시세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뭐 20만 원 전후 시가총액 10조 원 전후에서는 좀 뭐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는 네. LIG 넥스원입니다. LIG 넥스원. 네, LIG 넥스원도 오늘 조금 이제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긴 한데 뭐 21선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거 긍정적으로 이제 보이고요. 최근에 좀 주가와도 크게 연관은 없지만 좀 이게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건 그거죠. 다음 달 4월 5일 날 이제 LIG 넥스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롯데월드를 이제 전체를 빌린다는 거. 네. 네, 그게 이제 롯데월드가 일반 고객 입장을 제한한 게 198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뭐 그 부분을 진짜 많이 벌었나 봐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데 올해도 더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우디향 수주 기대감이 큽니다. 그래서 사우디향 뭐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또 천궁 2 발주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비궁이라고 해서 이제 70mm 지대함 유도 로켓탄인데 미국향 수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두 차례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능이 검증되면 미국 국방부에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첫 완제품 수출 실적이라는 것에서 이게 성사되면은 시장에서는 또 주가로 또 화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가격 대비해서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1억 2천만 원인데 이 비궁은 한 4천만 원인데 성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성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한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데 아직까지 좀 이렇게 승인 중에 있습니다. 그러면 언제 떨어지냐? 네, 6월 말에 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시간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로봇주들 일부 로봇주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 6월 말 일정도 좀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기 때문에 네. 외국인 수급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두 종목 전부 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잠시 뭐 쉬어가는 구간 있을지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흐름 계속 신고가 행진 펼칠 수 있을지 어디에서 들어가야 할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올해 2차 성장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방산주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어요. 윤 대표님은 어떤 방산주 보세요? 네, 워낙 이사님께서 방산 대장 두 가지를 네.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더 힘을 내야 하는 현대로템을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현대로템도 오늘 이제 방산 섹터가 좋다 보니까 같이 이제 좀 시세가 좋게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. 이제 4분기 실적을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전체 사업부 대부분 이제 다 전분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은 이 폴란드향 이제 K2가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이제 22년에 러우 전쟁을 계기로 이제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이 K2 전차를 1,000대 정도 구매 이 기본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해 1차 계약에서 이제 180대 수출이 확정이 됐고 이후 2차 잔여분이 지금 한 820대가 남아 있어서 네.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뉴스를 보니 어제 이제 첫 폴란드 이 K2 전차 출국은 이 18대 정도가 현재 도착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180대의 이제 일부분이 시작이 된 거고 이제 또 수음법 개정 이슈가 있어서 사실 2차 계약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 계약 규모가 한 4.4조 원 정도였었고 초과한 한 7조 원 이상의 계약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수주에 따라서 향후 실적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지금 방산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
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제 메인 관련 종목들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. 종목들 보면서 현대 로템도 같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대표적인 방산주들 살펴봤고요.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두 종목과 조금 더 이제 상승의 여력이 있는 현대 로템까지 살펴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성향에 맞는 종목을 골라서 좋은 수익을 꼭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.